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돌아와서 비영리법인 세무신고 특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례상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수익사업에 이자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려면은 서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례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신고해라 라고 해서 세 가지의 제출 서류만 내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고위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와 원전납부세 명세서, 뭐 이건 당연히 내야겠죠. 그리고 별지 제56호의 신고서, 이 세 가지 신고서만 내면은 법인세 신고에 가름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특례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고 납부도 할 수 있고 분리과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연도마다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법인세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수익사업과 합산해 가지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익만 있다라고 하면은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자소득밖에 없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규모도 좀 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자소득밖에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가능하죠. 그러면 100%를 준비금을 설정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기납보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분리과세로 끝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안 됩니다. 한번 적용한 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매년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어떨까요? 그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볼게요. 자, 자산양도소득, 만약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이걸 또 법인세 신고를 해라 라고 하면은 서식이 너무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만 영위하던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이것을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라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랑 동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하고 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는데요. 자산양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가 토지나 건물이나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를 양도했다. 이랬을 때는 어떨까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이 특례 내용이 적용이 안 되겠죠. 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되지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수 없다. 이 특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